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진화의 풍경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완두콩 씨앗을 파종을 해서 수확하는 과정까지를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. 저희 이웃집 어르신께서 이렇게 완두콩 씨앗을 주셨어요. 완두콩은 처음 심어보는 거라 굉장히,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간격은 한 4~50cm, 그리고 3알씩. 발로 꾹꾹 밟아줬어요. 닭이나 새들이 해치지 못하도록. 파주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요. 저는 보통 다른 댁들보다 한 2주 정도는 빨리 파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보름쯤 지나니까 새싹이 올라왔고요. 한 달쯤 지나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. 그런데 봄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지지대를 이렇게 미리 저는 세워줬습니다. 완두콩은 덩쿨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, 뒤에 물론 철망도 있었지만, 앞에 나뭇가지를 세워주면 더 안정적으로 타고 올라갈 것 같아서 나뭇가지로 지지대를 세워줬어요. 완두콩이 타고 올라가야지, 이게. 이제 다음 주에 비 한번 오면은 쑥쑥쑥쑥 막. 파종한 지두달 됐는데요. 지금 이렇게 줄기가 나뭇가지를 타고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어요.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첫 꽃이 터졌습니다. 너무 귀엽고 앙증맞네요. 그쵸?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. 자,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꽃들이 많이 달렸어요. 요 하얗게 된 거는 제가 이웃집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냉해 입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병충해는 아니고 냉해 입은 것 같다고. 저 끝까지 있어요. 자, 완두콩 씨앗을 심은 지 지금 딱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. 완두콩은 뿌리채 다 뽑아서 이거를 떼내서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익은 걸 먼저 먹더라고요. 이렇게 콩깍지가 약간 노르스름해지려고 하는 것부터 따서 그렇게 수확을 해요. 파란 거는 그냥 속이 덜 엉근 거는 약간 풋내가 나기 때문에 더 익히고요. 이렇게 미색이나 아니면 노르스름해지는 거 먼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수확을 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씨앗을 할 것은 남겨두고,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, 첫 수확인데 양이 많더라고요. 사실은 여기가 꽃밭이에요. 여기 지금 가오라도 막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필 텐데, 안개꽃도 있고요. 뒤에 달맞이 꽃도 노랗게 폈죠. 이 지금 세중간에 낀 거예요, 완두콩이. 이렇게 빨리 이것저것 막 자랄 줄 모르고 제가 꽃밭에다 심었어요. 내년에는 제대로 텃밭에다가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어요. 완두콩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
들어있어서요. 저희를 뭐 혈당도 조절해주고, 또 소화기의 건강이나 뭐 항산화 보호, 또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.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, 또 심장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저는 껍질을 제거한 완두콩은 또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두고 먹기도 해요. 그리고 밥을 할 때는 이렇게 자작자작 뜸이 들려고 할 때, 그럴 때 저는 완두콩을 올려서 그래야만 색이 선명하고 예쁘더라고요. 물을 물러지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. 자, 어떠세요? 오늘은 완두콩에 대해서 제가 파종해서 수확해서 밥을 하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께서도 완두콩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심어보세요. 기대 이상일 겁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놓고 가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